게 얼마 만이야? 진짜 얼마 만에? 얼마 만이야? 영화관? 생각이 안 났다. 어우, 빠꾸 맛있다. 아, 이 영화 재밌다던데? 귀엽네. 감사합니다. 어디 유명한. 와! 얼마 만이야? 민규 원우가 찍었던 영화잖아, 이거. 아. 영화야? 주연 배우가 누구라고? 민규 원우래. 어, 민규 원우? 우와. 세븐틴 김민규? 어. 영화 보는 거 보고 좋다. 네, 재밌게 봐주세요. 네. 와우. 진짜 진지하게 와. 봅니다. 네, 진지하게 봐주세요. 진짜 진지하게 봅니다. 야, 기대된다, 진짜. 웃기셔도 돼요. 일단 웃기셔도 한 바퀴 그냥 가자. 한 바퀴 그냥 가자. 와우. 와우. 잘생겼다. 와, 조용히 하지. 와, 빠르다. 잘 뛰신다. 잘 뛰신다. 왜 이렇게 달리기 느려, 얘들아? 누가? 이런 내가 싫다. 만난 거야? 너와 나와 두 개의 달 진심을 숨기고 더 괜찮은 척 빛 속에는 숨어 늘 웃고 있어 그 오빠도 와우 여자 한 분이 쓰고 있던 모자를 씌워줬어. 그거 왜 그런 거다? 뺏긴 거지. 그러니까 뺏긴 거지. 아, 원우한테? 뭐야? 와, 숨도 났네. 이제 민규가 이제 슬픈 거지. 뛰다가 숨진 거다. 근데 이제? 이상한 거야 지금. 그렇지. 와, 대박이다. 뭐, 뭔 말이야? 야, 약간 삼각관계야. 맞아, 삼각관계야. 근데 빠진 민규. 그럴 수 있죠. 민규 좋았어. 짝사랑하다가 실패된 거지. 아, 우리 졌다. 우리 친구인데 약간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야? 어, 아니야. 민규만 빙하자. 왜 민규만 빙하자? 먼저 고독을 느끼는 건가? 그래. 친구. 너라. 그래. 어. 너라도 행복해. 친구를 이해하는 거지. 야, 민규 영국. 너라도 행복해라. 그래. 이거 뭐야? 맞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와. 영화 친구 같다. 영화 친구. 너무 아쉬운데? 야, 그치예요? 아니 너 야, 더 보고 싶다. 뭐 병원 뭐 그 신 있다며. 병원이요? 그 뻥한 얘기 뻥친 그 뻥친 거잖아. 그 거장이야. 너 진작에 받아들였어? 아, 난 그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야, 그렇게 하고 영화 나올 것 같다. 되게. 같아. 근데 웃으려고 부려했는데 너무 멋있었어. 멋있지 않아? 놀러 진짜 영화 본 것 같다 진짜. 그 팝콘 하나만 주실래요? 정한이 형. 네. 박수 한 번만 해줘. 박수. 아니, 비 맞으면서 민규가 이렇게 응. 어색 아. 숄더 아, 예, 아, 마지막에 이 숄더가 비 아, 맞으면서 나 웃으면서 왜 안 와? 아, 예. 아, 아, 일로 와 일로 와 아 역시 김민규 일로 오라고? 오케이. 이렇게 손짓을 하네 그쵸 그쵸 아, 이렇게. 이게 아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아 근데 스토리 되게 묘하게 잘 펴네 묘하게 나 근데 진짜 소름 돋았어 중간에 그 모자 씌울 때 아, 그러니까 모자를 뺏은 거야? 그러니까 여자분이 모자 쓰고 있었잖아 바텐더였었잖아 나 얘 좋아한다를 이제 간접적으로 치환한 거지 민규가 여주를 좋아하는 걸 알고 원우가 원래 이렇게 토크하고 한 번 더 봐줘야 되는데 한 번만 더 한 번 더 볼까? 한 번 더 보면 안 되나? 해외 유튜버처럼 앞에 그 니즈 까는 거 한번 해주면 안 돼? What's up, something trusting you with the beer sweet I'm so blue I'm so lucky 야, 니가 다 하는데 니가 해 승원이야, 승원이야 What's up, we're 17 yeah, we Egypt yeah, okay First unit of 17 the Mingyu Bonu Wow beer sweet This video reaction. Let's go. I love you. Oh, I love Mingyu. Wow. Wow. Oh, oh my god. Oh, wow. Yeah. Sound is Gira song. Oh, Mingyu. Gira song. Wonu. Oh. Running. Oh, Banju. Oh. 아 이거 민규 왜 이렇게 느린 건데? 아 일부러 느리게 뜬 거야. 아 노래 너무 좋다. 머리 나옵니다. 민규 voice is so. 그래 모자 쓰고.
주고서 마음을 기대하면 이 약간 거절감이 돼. 근데 원희 형도 이어폰 듣고 너도 이어폰 듣고 모자를 뺏어서! 아, 근데 아니 돌려주네 이겼다 모자는 이거야 민규라서 돌려줬네 그지? 약간 따라가려 하지만 따라 잡히지 않아 민규가 맨 뒤쪽에서 쫓아가고 있어 같지 않아 그러니까 달리기가 좀 느린 거지 와우 와우 다시 보니까 좀 약간 묘한데 이거 와우 와우 리하이 보이스 진짜 피지컬 좋다 둘 다 와우 곧 나오면 나 숄더 나 숄더 봐주세요 야 주면서 숄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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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맞아 숄더 숄더 가자! 예나 아! 와! 와! 어 파티 뭔가 뭔가 이 편이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 나도 그 생각.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아. 뭔가 다음 편이 뭔가 이 편 좀 싸워야 돼 둘이. 아 맞아 둘이 싸워야 돼. 뭐 나와야 될 것 같긴 해. 근데 이 뭔가 이 아쉬운 느낌마저도 이 비럴스윗 제목에 딱 맞게 약간 자기 모습을 하네요. 뜻이 있어? 안에? 뜻은 뭐 여러 가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 이어폰 그거. 두 분 앞으로 나와서 얘기 좀 해주실래요? 아 좀 주인공들 질문 좀 받아주세요. 앞에 나오셔서. 야. 이제 뭘 해야 되죠? 질문을 해도 되나요? 네, 네. 그 저 궁금했던 게 그 네. 이어폰 끼셨잖아요. 네. 이제 원희 형이 편의점에서 끼고 있었는데 네. 그 두 번째 때 그 모자 받을 때 이어폰 끼고 있는 그 의미는 뭔가요? 그 처음 네? 제가 나왔을 때 이어폰은 혼자 끼고 있고 원희 형이 끼고 있는 이어폰을 잘 보면 여성분이랑 같이 끼고 있어. 같이 끼고 있어. 그것도 장면이 혼자인 의미를. 네. 더한 거네. 그 의미는 이제 여러분이 이런 재미가 있네. 장면이 좀 그거, 삭제됐는데 원래는 이렇게 뽑아가는 장면까지 다 촬영을 그 했었어요. 봤어요. 네. 그리고 막 달리기 할 때 민규가 맨 뒤에 있었는데 네네. 그것도 이제 그 여성분한테 못 다가가서 그걸 표현한 건가요? 그것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면 네.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 촬영장에 제가 갔을 때 혹시 언제 왔죠? 그 원우 씨 춤출 때 아까 그 춤추는 장면. 아 그게 나왔나요? 네 잠깐 나왔어요. 신발이 잠깐 나오고 했던. 아 신발이 나왔군요 거기서. 춤추는 신발 나오고 신발 춤추고 나왔어. 무슨 제가 화이팅 했잖아요. 네 그쵸. 내가 갔을 때 찍은 거 나왔어? 그게 그거지. 그게 그 모자 씌워주는 거. 그거 나왔어. 제가 갔을 때 찍은 거는 안 오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세븐틴에서 처음으로 정말 영화 같은 제대로 된 그 약간 민규 형과 원희 형의 케미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이 편을 기다리겠습니다. 아 진짜 이 편이 될 것 같아요. 진짜 할 수 있어요 이 편도. 네, 네. 아쉬워요. 아쉬워요. 진짜 아쉬워요. 아쉬워요. 저 기대돼요. 네. 앞으로 스토리. 네. 영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좋은 모습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